안녕하세요. 3강을 바로 들어갑니다. 뭐 아직까지 이제 뭐 아주 길지 않고 좀 쉬운 형태죠. 여기서는 일단 그 이 부분만 그냥 봐봅시다. 대시다 나와 있는데 대시 관계대명사라면 앞에가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가 아니란 얘기고요. 저기서 이제 왓이 나왔다 치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같은 경우 이게 둘 다 관계대명사다 그런다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라는 얘기는 이제 뭐야 그 뒤에 있던 어떤 대명사가 앞으로 튀어나와지는 형태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보자 치면 여기서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여기서 보호가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한 문장 형태가 돼버리죠. 우선은. 그러면은 이 관계대명사가 앞으로 튀어나올 이유가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일단 그냥 가봅시다. Some of these disadvantages, 이러한 불이익 중에 일부는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건데요. 대디아라는 것이다. 왓이냐 했는데, 왓이 나왔다 치면 이게 주어가 된다 치면 이게 이놈이 없어야 되고, 그죠? 이놈이 없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나왔다 치면 보호가, 명사로 나올 보호가 없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비싸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같은 전기 자동차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내려왔는데. 비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같이 걸리는 것이 또 아 relatively slow 좀 늦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 여기서 2분까지 그냥 동시에 봐주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end가 있으니까 그럼 이건 지금 병렬 여기도 병렬 이렇게 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다는 것이다 해서 여기서는 대수로 가야 되는 거고 두 개가 동시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어 동사가 세 개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뒤로 갑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이걸 제가 표시해놨으니까 그냥 한번 그냥 읽어보죠. 물론 여기까지 이해지니까 그냥 보는 게 낫겠죠. 대부분의 이제 전기 자동차들은 can travel efficiently at.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그 이동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And no more than 45 miles per hour. 그래서 시간당 45마일 이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no more라는 것은 45마일 이상으로는 이상이 아닌 상태로 옵니다. 그러니까 45마일 이상 속도가 안 난다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를 해라 하는 거죠. 노무하냐, 노레스냐 하는 표현까지를 주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는 노무하 했는데 노레스 그런데는 45보다 더 높다 이런 의미가 되버려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어떤 게 이거는 문법으로 봤을 때는 문법에 위배되진 않은데 의미상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의미상 문법으로 간다. 이게 훨씬 난이도가 어땠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의미상.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기서는 문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자체를 어법이라고 했을 때 이 어법은 의미 부분까지를 포함을 하는 게 된다 하는 거예요. 시간당 이제 45마일을 넘지 못한다 하는 거고요. And need to, 그리고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차들이,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리차지. 차들이 충전을 시킨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놈이 아니라 차들이 충전되어질 필요가 있다 해서 수동형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바로 건너갑니다. 속도로 이제 내면서 속도를 내고 말건 간에 뒷부분에가 그 설명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 안 다뤘다 할지라도 제가 좀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그런다면 별도로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별도로 얘기하는 것들은 어차피 제가 문제를 만들 때는 여러분한테 좀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 저기도 그냥 봐봐요. 여기 그냥 보면 여기서 end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 선택형인 경우에는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end가 있는데 투부정사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원형을 써야 되느냐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형용사를 쓸래 부사를 쓸래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turned나 turning이냐 과거분사냐 아니면 현재분사냐인지 아니면 동명사냐 아니면은 그냥 동사의 과거형이냐 이거 이제 다양하게 묻는 수가 있겠죠. 일단 바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위로 막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만 그냥 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end 앞에 동사가 있는 부분을 봐줘야 되겠죠. 근데 이 쫙 올라와 보니까 뭐가 없어. to가 들어간 것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같은 꼴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see you scrub 그녀는 박박 문질렀고요. 막 대걸리질을 했고 그리고 dust 먼지를 털었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요놈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냥 끝나는 거고요. 모든 것을 그냥 아주 청소를 말끔히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봅시다. 이 부분은 없어도 돼요. 그죠? 이 부분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사절 부분 자체는 안 봐도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저기 한다고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엄마는 make sure 확실히 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make sure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will이라고 part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하는 거니까 내가 엄마가 청소하는데 이 새끼야 너는 구경만 하고 있어 걸레 빨아와 이 새끼야 빗자루 가져와 뭐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 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함으로써 by keeping our rooms 지금 여기서 같으면 이게 by keeping our rooms 이게 지금 타동사가 되고 이게 목적어가 되고 뒤에는 목적 보호예요. 목적 보호는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호는 형용사가 나오지 부사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가장 문법에서 좀 흔하게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형용사 말고 명사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명사가 나오는 경우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목적 보호 그랬을 때 이 보호라는 것은 여기에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유지시킨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의 방이 깨끗하게 그랬을 때 우리의 방은 깨끗하다 이렇게 돼. Our rooms are neat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neatly라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 방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유지하는 행위가 깨끗하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사가 돼버리면은 실제로 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준다 하는 거예요. 동사를 수식해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의미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 그러니까 보호를 가지고 형용사를 쓸래 부사를 쓸래 하는 이런 형태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 형식과 오 형식에서 식 문장에서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형식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문법 이론 중에서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무척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뒤로 가봅니다. 마음 해가지고 위에 마음. 엄마에게는 이렇게 되죠. 엄마에게는 everything she touched.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봐보세요. 그녀가 만진다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상이 앞으로 나가서 생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이걸 수식 들어가고 이게 지금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손대는 모든 것은 turning to gold 그러면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turned 변했다 to gold로 그래서 금처럼 빛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간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그렇고요. 밑에로 그냥 한번 가봅시다. 왜 이거를 표시를 해놨는지 She didn't believe in doing anything halfway. 그래서 이제 완벽주의자였다 하는 거죠. 대충 여기서 반쯤이라는 얘기는 중간쯤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녀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간쯤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안는 게 되죠. 근데 그럼 여기서는 anything이냐 something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anything이 나와요. 왜냐하면 부정문에서 부정문이나 조건문이나 이런 경우에는 any를 쓴다 하는 건 not any로 She often told us 네, 그녀는 종종 우리한테 얘기를 했죠. We always have to do our best.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쯤 하는 거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In whatever we did, 우리가 했던 어떤 것에서라도. 근데 여기서 이제 이 whatever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whatever는 anything 대신에 그래서 어떤 무엇이라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되냐면은 whichever라는 거하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whatever는 이건 전체를 얘기를 해요. 전체. 근데 이게 whichever라는 얘기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것에서는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whatever 대신에 whichever를 썼다 그런다면 이거는 또 안 돼요. 모든 것에서 열심히가 아니라 이것은 대충 해도 돼 하는 의미가 돼버리는 게 이 일이 갔을 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분에 이제 여러분이 그냥 찾아보면 되겠죠. 뒤로 갑니다. 그 뒤에 거 이제 가보는데 뒤에 거에서 같은 경우에는 causing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어려운 건 아니죠. 우선 갑니다. Listen이 최근에 severe disease hit Asian nations hard. 아주 심각한 질병이 아시아를 쳤다. 심하게 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그 맹타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과거형이죠. 그죠? 최근에. 그 여기서는 hard는 이제 앞에서 봤듯이 hard냐 hard이냐 이걸 구분하라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모양이 같은데 그러니까 hard 자체는 그 형용사로도 쓰이고 뭐 어려운 딱딱한 해가지고 그죠 이제 그 어렵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부사로도 쓰인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들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ly가 붙은 하들리 같은 경우는 뭐 심하게가 아니라 거의 뭐뭐 않게 이런 이제 부사로 쓰이는 거 이제 부정의 의미가 있는 부사로 쓰인다 하는 거 그 구분하라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운 형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가면 causing several hundred deaths. 근데 그것이 야기시켰다 하는 건데 저기서 이제 causing은 원래는 which 전체 시제가 cc 과거이기 때문에 which caused 이렇게 나오겠죠.
위치 커스드, 이 부분에서 위치 커스드에서 위치가 없어지면서 이게 이어지는 동작으로 그냥 커징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예요. 분사 구문으로. 그래서 이 형태도 이제 문법에서는 자주 나오는 이제 형태니까 기억을 해 두고요. 그럼 여기서는 월드 아 이랬는데 그럼 동사가 지금 주어가 복수냐 단수냐 지금 그걸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월드가 여러분이 주어로 본다 치면 여기서 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기어 올라가요. 그럼 파트가 주어냐 했는데 앞에가 지금 또 전치사가 있으니까 또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 후 리브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그냥 가로쳐져 버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서 이놈이 주어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 어떻다? Likely to be worried again. 다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긴 그냥 놔두고요. In spite of their close location to this country, however. 그렇지만은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그들의 가까운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In spite of, 이 의미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대어가 가르치는 게 누구냐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들에 가까운 그들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has remained free of the deadly disease. 한국은 그 치명적인 질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제 볼 때는 헷갈리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이 대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코리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츠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츠가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has remained에서 이 부분이 이제 주로 그어놓은 것은 뭐냐 하면은 has remained free에서 remain이 이형식 동사죠, 그죠? 이형식 동사의 보호로서 이제 형용사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게 freely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freely는 자유롭게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할 때 이게 자유롭게가 되는 거고 여기서 free라는 얘기는 무엇이 없는이에요. 무엇이 없는 상태로 있다. 이걸 이제 주의해라 하는 거죠. 뒤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비결이 김치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여기서 위치이즈가 상황됐어요. 위치이즈 트레디션 코리안 디시. 한국 음식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서브드 해서 이제 그 제공되어지는 위로 almost every meal.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 every 다음에는 단수가 나온다 그랬죠. every 다음에 단수. 그래서 매 식사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거의 매 식사마다 여기서는 almost가 돼요. 거의 매 식사마다 most가 되면 안 된다. 대부분의 식사 이런 식은 아니니까 대부분의 각각 식사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lmost하고 every meal 단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다. 그래서 답은 저 부분이었다. 근데 저 같은 여러분한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25번으로 갔어요. Is 일단 선택형인데 그럼 is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단수냐 복수냐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치냐 what이냐.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대명사잖아 어차피. 그럼 이게 선행사가 앞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앞에 있어. 그죠? 여기서 같은 to 부정사를 써야 되느냐 동명사를 써야 되냐 지금 이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포겟이 나와있어요. 계속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포겟도 앞에서 뭐 세 번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상 그냥 보면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 그랬을 때 이놈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건너가라. 그죠? 투론 명사도 아니니까 앞으로 가. 웨이즈가 주어냐 그랬더니 앞에 가니까 또 뭐가 있어? 전치사가 또 있어. 그럼 수는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즈 이렇게 나오죠. 지도에 관해서 배우는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는 이러는 것이다 하는 거죠. To make one of your own. 네 자신의 것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그럼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이 to를 색깔을 좀 칠해놨어요. 이걸 지금 없애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없애도 되느냐? 이게 나가도 되느냐? 했을 때 이거는 된다예요. 없어져도 된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이 부분에 최상급 표현이 있을 때, 최상급 표현일 때 이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보호로서 나왔을 때 이걸 생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거. 잘 생각해 두세요.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은 is 해놓고 is to도 없이 is make 이렇게 나온다 지금 뭐야 이거 현재 분사 진행형도 아니고 수동형도 아니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You will need to choose the area. 너는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된다. You wanna map out. 그럼 여기서 원래는 you wanna map something out 이렇게 되겠죠. Map something out. 그래서 지도로 만들기를 네가 원하는
지역. 그럼 여기서는 이놈이 나와야죠. 왜냐하면 앞에 지금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놈이 없다. 가령 이놈이 없다 그러면 추수 그냥 왓수로 가버리면 되죠. 왓주원 이런 식으로. 뒤로 갑니다. 여기도 돈 포겟 잊어버리지 마라. 포함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냐죠. 다른 중요한 인포메이션, 인유얼 레전드. 너의 이제 법률이라는 표현, 네가 이제 지도를 모범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든 것에 있어서 정보. 그럼 여기서 이제 정보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복수형이 쓰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도 만들 때는 꼭 이걸 포함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포함시켰다는 것을, 그러면 이미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간다 하는 겁니다. 답은 여러분 이제 선택해보면은 될 것이고요. 보면은 뒤로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제 다른 부분.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쉬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어렵건 쉽건 간에 문법이 좀 다뤄지는 형태를 좀 이제 보자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문제 수준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보여줬던 좀 이제 어려운 형태의 문법이 나왔을 때 거기까지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문법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법 공부를 했는데 수능 문제에서는 맞추는데 무슨 탭스를 본다든가 여러분이 또 뭐 토익을 본다든가 토플을 본다든가 뭐 이제 많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또 편입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나 공무원 시험 볼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 문법에서는 또 여러분이 답을 못 찾는다. 그럼 그거 문법 공부 허탄 겁니다. 자, 일단 가봅니다. Field with light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그죠? 두 번이나 나온 것 같기도 해. 두 번 나왔나?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사자한테 그 약이, 그죠? 약이 싸져 있는 약으로 꽉 찬 말고기를 먹인다 할 때서도 이게 이제 나왔었죠. Imagine your brain as a house. 상상을 해보자. 너의 뇌를 뭐라고? 집이라고. 어떤 집이냐면은 집인데 filled with light. 등으로 꽉 채워진. 그러니까 집 안에 막 등들이 막 켜져 있는 집이라는 얘기죠. House 그러니까 여기서는 there is가 상략되어 있거든요. There is filled with.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상략된 걸로 보면 돼요. There is가. 그럼 여기서는 잘못된 게 없는 거죠. 그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냥 내려볼게요. Now imagine someone turning up the light. 자,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자. 누군가가 뭐 한다고? Turning up the light. 그 불을 꺼버린다고. 네 집 안에 있는 불을 다 꺼버린다고 상상을 해보자. 근데 여기서는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imagine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땐 동명사로 나와요. 그리고 동명사 의미상 주어를 someone으로 표시해 놓은 거다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imagine that someone turns로 쓴다 해도 돼요. 여기에 that이 있거나 생략했다 치면 someone turns 해서 이렇게 쓴다 해도 상관은 없다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등을 꺼버린다고 생각을 하자. That's what Alzheimer's disease does. 그것이 바로, 그럼 그것이 무엇이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호에 해당하는 어떤 명사가 있어야 돼. 그죠? 명사가. 그럼 Alzheimer's disease does something 해서 여기에서도 지금 목적어인 명사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적어와 이놈의 보호가 합해져서 여기서는 what으로 나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치매의 이제 질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Alzheimer's disease가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이제 비유한 거죠.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 안에 등이 다 꺼져버린 것 같은 여기서 이제 기억이 있다 그러면 기억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것을 하는 게 이 질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서 이제 좀 길게 나왔는데 그냥 쭉 가봅시다. 이 turns up the light 불을 그것이 꺼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이선이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되겠죠. So that 그래서 the flow of idea 아이디어의 흐름도 꺼버린다 하는 거죠. 아이디어의 흐름이 그래서 아이디어 흐름이나 감정이나 이 추억이라는 거죠. 기억이죠. 한 방으로부터 다른 방으로의 이 감정이나 이 여기서 같은 실제 이분의 대처 속의 주어는 이놈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플로우. 그래서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의 이 기억이나 감정이나 이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되죠. 흐름이. 그래서 이놈이 주어가 돼서 흐름이 slows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는 s가 붙어야 되는 게 slows 동사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eventually ceases 여기서도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주니까 잘못된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 직접 그냥 계속할게요. As said,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as anyone who has ever watched a parent or spouse to yield to the spreading darkness knows.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길어지면 여러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s 이 anyone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anyone 해서 anyone who 나오는데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지금 이걸 수식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알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주어가 이놈이고 이놈이 지금 동사라는 거. 그래서 길면은 일단 똑같은 문법이라 할지라도 이 거리가 길어지면은 난이도는 그만큼 업됩니다. 그래서 has ever watched a parent or spouse. 그래서 여기서 또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서 watch가 지각동사죠. watch가 지각동사에서 누군가가 본 누구죠. 누가 뭐 하는 걸 보냐면 부모나 이 배우자가 yield. 여기서는 to가 있으면 안 돼요. 왜 to가 있으면 안 되냐면 이게 지금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보호로서 원형이 나오든가 안 그러면은 현재 분사가 나오든가 yielding 이렇게 나오든가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yield to라는 얘기는 굴복하다예요. 그래서 spreading darkness. 그래서 점점 이 퍼져가는 이 어둠, 그러니까 기억이 사라져가는 것을 굴복하는 부모나 이 배우자가 굴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한 번이라도 본 누구라도 알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 anyone who 했을 때 이 부분에서도 이것도 줄여야 돼. anyone who 그런 데면 이거 자체를 whoev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whoever. 그래서 여기서는 whoever 했을 때 이 whoever까지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 이게 없이 who has 이렇게 나오면은 조가 없는 꼴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틀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를 낼 때 그냥 여기를 whoever로 쓸 거냐, 그죠? whoever로 쓸 거냐, 그냥 anyone만 놔두고 anyone 하나만 놔두고 whoever를 놔두고 이랬을 때는 whoever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듯이 이렇게 되죠. There is no way to stop the life. Stop the life from going on. 그래서 stop 목적어 from ing로 가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stop 목적어 from ing. 그래서 불이 꺼지는 것을 그러니까 going up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등이 꺼지는 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돼요. 그죠? No way to switch them back on. 여기서 같은 경우도 switch on이에요. switch on. switch on 그러면은 이 타동사인데 이 back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turn up과 반대가 되게 지금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대문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이놈이 이리 가면, 이 뒤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여기가 대문으로 나오질 않고 이 라이트로 나왔다 치다 하는 거예요. 라이. 이렇게 나왔을 여기 있어도 되고 이놈은 이 뒤로 가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안 되고 이 경우에는 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Once they've grown dim. 여기서도 dim이 돼야지 dim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grow가 이형식 동사죠. 그죠?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이형식 동사에서 이형식 동사 뒤에 보호로서는 형용사가 오지 부사가 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시험 문법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복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식의 학습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EBS 책을 강의를 하는 데서도 다 이게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EBS 문법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 대부분 적중이 돼요. 근데 최근 거에서는 제가 빼버린 데서 나오고 이러면 이제 적중이 안 되는데 옛날에 오히려 어려운 지문에서 나올 때가 좀 더 이제 적중이 좀 높았던 거고요. 자, 일단 갑니다. 뒤로. 자, 27번에서 자, 27번에서 이 부분은 이제 워낙에 쉬운 거고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다룬 거니까 좀 그래요. 근데 일단 그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My father used to have a great build. 여기서 build라는 얘기는 체격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그 대단한 체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When he was younger. 좀 젊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was가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was가 들어가면 아버지는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역기라든가 아령이라든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운동기구가 되는. 자, 뒤로 갑니다. But all Arabia, 많은 이 맥주가. 여기서 맥주는 지금 all Arabia. 여기서 이제 그 보면은 이 all Arabia 같은 경우는 그 양에도 쓸 수가 있고 수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맥주라는 것은 여기서 물질 명사죠. 셀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질 명사가 관사가 붙거나 앞에 수가 2 이상의 수가 붙으면서 그 일반 명사로 둔갑을 하게 돼요. 2 beer. 그러면 이제 맥주 두 개 이런 식으로 두 잔이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나오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맥주를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양의 개념으로 봐서 이게 has gone down. gone down이라는 얘기는 has gone down 그러면 이제 그 거쳐갔다 하는 거죠. 아버지 몸을 통해서 많은 맥주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완료형을 쓴 이유는 여기 since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since then. 그 이래로, 젊은 시절 이래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똥똥해졌다. 그러니까 맥주 빼가 맥주 살이 붙었습니다. 이거죠. 아, 이건 참고로 별로 이제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뒤로 갑니다. 이 부분 이렇게 트렁크냐 트렁스냐 했는데 이 부분 여러분이 보면은 이건 도대체 뭘 낸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He insists on sitting around the house in his swimming trunks. 그런데 이건 이리 갑니다. 예, 그는 이제 앉아있곤 합니다. 앉아있곤 해요. 아버지가 앉아있는 것을 고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티기 하면서 그냥 수영복을 집구석에서 입고 있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수영복을. 그러니까 수영복은 반바지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삼각 팬티 형태가 아니라 여자로 보자면 비키니 형태가 아니라 좀 이제 가려진 형태. 그래서 트렁스라는 얘기는 반바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권투 선수들이 입는 이런 바지. 트렁크는 이제 뭐야 그 나무 밑동도 트렁크라고 그러고 차 트렁크도 트렁크고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코끼리 코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렁스가 그럼 복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그 트라우저 같은 건 바지잖아요. 바지가 양쪽으로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S가 붙는다 하는 거. 가령 이제 찹스틱이라는 것도 이게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젓가락 같은 경우는 짝을 이룬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스펙타클에서 그럼 안경도 모양이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게 되죠? 시저스 그래서 이제 가위 같은 경우도 모양이 양쪽이 똑같은 걸 한 벌로 이루어지는 형태 같은 경우 그럴 때는 반드시 복수로 써준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사의 종류 부분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 학생들이 대부분 깨집니다. 앞에서 지금 제가 인포메이션 나올 때 복수 형태가 되면 안 된다라든가 equipment도 양 취급을 하지 수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결국 뭐냐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그 유사한 종류의 명사들을 암기하고 있느냐. 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내 친구가 이제 그 왔을 때, 집에 방문했을 때 나는 좀 당혹스럽다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아버지가 그 딸이 있는데, 딸 친구가 왔어. 근데 아버지는 반바지 수영복 입고 돌아다녀요. 그렇죠? 그러면 참, 이제 딸 친구가 그러겠죠. 쟤네 아버지는 변태인가? 이런 거, 노출증 환자인가? 이제 이렇게 될 테니까. My mind doesn't like it either.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제 난 당혹스럽다는 건데 자기가 이제 못마땅한 건데 여기서 not either 이 부분에서 not하고 either가 합해지면 이게 neither가 되죠. 그죠? 이거는 neither가 되면 neither 다음에 동사 플러스 주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도치가 됐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either does my mother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고친다 치면 이게 앞으로 나가면은 neither does my mother 이렇게 이제 나온다 하는 거.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뒤로 가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 바로 가봅시다. 어디서부터 여기 좀 긴데 그냥 when I have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my father is wonderful. 우리 아버지는 참 멋지기도 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랑합니다. 그 220파운드나 되는 그를. 그러니까 살쪘어도 나는 사랑한다요 우리 아버지를. But, 그렇지만, do you think, 네 생각은 어떠냐 하는 거죠. Do you think he should sit in the living room? 그렇지만 아버지가 꼭 그 거실에 앉아 있어야 되겠냐? 수영복 차림으로. 어쨌을 때, when I have a company나 company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부분 자체도 일단 그 집합명사예요. company라는 것이. 여기서 company에서 이 a company가 되면 이건 회사예요. 회사인데 여기서는 일행이에요. 일행. 일행, 그러니까 친구 관계로서 일행이 있다 할 때 이 컴퍼니 쓰는데 이 경우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관사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집합명사로. 그래서 일이 가는데 이거 자체는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더 어려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또 생겨버리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령 무슨 얘기냐면은 디마크라시 이랬다 칠 때 디마크라시 이대로 나오면 이거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가 붙어가지고 어 디모크라시 그러면 이건 민주국가예요. 국가.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이놈은 이놈이 민주주의는 복수형으로 쓰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민주국가 그럴 때는 democracies 해서 복수형에 쓰는 게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을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공무원 쪽에서 좀 더 이제 그 자주 내는 거, 편입 쪽에서 자주 내는 거, 뭐 이제 탭스 쪽에서 좀 더 자주 내는 방식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뭐구나 때문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 보완이 가능한데 수능 문법에서 별로 안 다루던 것을 집어넣으면 여러분은 이거 뭘 묻는 거지? 한다 하는 거죠. 그게 이놈이나 이놈이 지금 그런 상황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거 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그 단어들을 이용해서 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워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문법 이론 강의에서 이제 이런 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걸 여러분이 정리해서 외워줘야지 되는 거죠. 자. 뒤로 갑니다. 자, 28번에서 이제 됐을 표시를 해놨고, 이건 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 그죠?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갑니다. 커머셜선 TV. 텔레비전에서 이 광고들이 얘기해줍니다. 우리에게 all the time. 항상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면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해줍니다. 타임 그러면 우리는 when을 쓰고 싶어. 근데 여기서는 이런 때로 이게 지금 이걸 수식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tell us all the time 해서 tell us 이놈은 없다 쳐버리면 tell me that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tell me that.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저는 이거를 when 해가지고 집어넣어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선택형이라든가. 그러면 헷갈려져요. The time when. 맞는 것 같거든. 그죠? 그래서 we can change ourselves.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텔레비전 광고에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백옥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죠? 뭐 태반주사 맞고 뭐 하고 뭐 이래가지고. 갑니다. 최근에는 거의 이제 마약 뭐 이제 그 중독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여요. 가봅니다. 인터리세칸 30초 만에죠. 여기서 인이라는 개념은 후의 개념이에요. 30초 후면 이렇게 됩니다. 의미상. Actors or commercials can get dinner. 그러니까 광고를 딱 보면 광고가 원래 이제 광고가 한 25초, 30초 정도 길이잖아요. 근데 운동 잠깐 하고 뭐 먹는 것 같더니 검했던 피부가 화해지는 이제 이런 광고를 얘기를 하겠죠. 얘네들 get dinner.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get도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상태 변화 나타내는 것으로 형용사가 나오는 거. 그렇지. 형용사가 나오고 리치 형용사가 나오는데 형용사의 비교급으로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형식 동사 자체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get이니, grow이니, become이니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이 동사들을 이제 여러분이 외워놨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뒤에 같은 set us up 그랬는데 지금 소리 들릴 거예요. 그 밖에서 이제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아마 들릴 거예요. 그냥 그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옆에가 이제 사무실이 그 제 창문이 이쪽에가 있고 바깥쪽으로 해서 이제 그 다른 쪽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아가씨들이 세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아가씨가 보통 아가씨들에 비하면은 훨씬 좀 시끄러워요. 나무식을 안는 뭐 흉본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근데 이제 하여튼 좋은 면도 있죠. 그러니까 성격들이 참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남 전혀 의지 않고 엄청나게 소리가 좀 난다. 나는 경우가 있다. 이제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거를 알 때는 안 그래요. 자 일단 갑니다. 근데 뭐 촬영한답시고 조용히 해주세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지가 뭔데? 이제 저한테. But 그렇지만은 the fantasy world, 이 fantasy world라는 얘기는 광고에서 일어나는 이 기발하게 금방 나아지는 이제 그런 세상을 얘기를 하겠죠. 이것은 원래 set us up for 우리들한테 준비시켜준다 하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for이라는 얘기는 좌절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맨날 봤듯이 타동사, 대명사, 부사 이랬을 때 여기서 이 us는 일이 들어가야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us로 나오지 않고 그냥 사람들, people 이렇게 나왔다 치면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us니 them이니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나왔을 때 이게 뒤로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일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잘못됐다 하는 거죠. 뒤로 갑니다. But when we are trying anarchically rewarded. 그렇지만 우리가 시도를 해가지고 빨리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이제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가 reward me 이런 식인데 이 기계가 나에게 보상을 해줬다. 그럼 내가 날씬해졌다라든가 이 약이 이제 보상이 되는 경우인데 열심히 운동했던가 뭐 이제 피부 미용 신경 쓴다고 그거 발랐는데도 즉각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없으면은. 그래서 보상이 이제 그 우리가 보상 받지 못한 경우니까 수동형이 된 거예요. We actually wind up feeling. 여기서는 이것도 주의라고. wind up ing로 가요. 그냥 뭐로 결국 뭐로 끝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ead to ing나 result in ing나 같이 갑니다. 결국 뭐로 끝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feel worse. 더 기분 안 좋게 느끼는 걸로 끝나게 되죠. Then we did before started.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랬던 것보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이제 왜 이 편을 써놨냐면은 Then we were.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이 did는 결국 뭘 받냐면 이 feel이라는 것을 의미상 feel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해서 대동사를 쓸 때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 지금 그거를 이제 가지고 출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냥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뒤에는 이제 더 볼 필요 없이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그 보지 못했던 형태죠. 이거는 틀린 거 두 개로 고르시죠. 그러면 이게 난이도가 이제 좀 더 올라가겠죠. 하나만 틀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인 경우가 더 어려워요. 뭐냐 하면은 단어로 하나만 그은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그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대성 관계대명사라는 거 수가 맞느냐, 그리고 수동이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물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어려워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좋은 지문에서 같은 경우 여러분의 문법이 좀 더 이제 그 섬세함 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런 식 방식을 취해요. 관계대명사가 맞느냐, 수가 맞느냐, 수동형이 맞느냐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이제 처음부터 여기 있으니까 가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이걸 묻는 게 있죠. The first thing a doctor will need to know. 그래서 의사가 알아야 하는 첫 번째 것은 include, 포함한다. 그래서 실제 주어가 이제 이놈이 주어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잘못된 게 없죠. 포함을 합니다. 단수로 나오는 거. What kind and how much of the poisonous plant was eaten? 그래서 어떤 종류, 이거 이제 의문 형용사로 이걸 수식하는 거죠. 어떤 종류,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독성 식물이 섭취되어졌는지, 먹어졌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먹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다. When was it eaten?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의문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When was it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when was it 그런다면 이건 직접 의문일 때잖아. 근데 직접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when it was 해서 이놈이 이리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이놈 자체는 일단 잘못된 거죠. When it was eaten 이렇게 나요. What part of the plant was consumed? 여기서 이제 consumed라는 얘기도 소비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 식물의 어떤 부분이 뿌리 먹었냐, 이파리 먹었냐, 줄기 먹었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번에 이것 때문에 그냥 계속 내려옵니다. The doctor will also need to know. 의사는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How old the patient is? 환자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그리고 whether. 여기서는 대시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대신 사실이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거, whether는 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Where they have vomited. 그들이 토했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되죠. 토했다는 것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한 다음에 토했는지, after eating the plant, 그 식물을 먹은 다음에 토했는지.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after eating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단 동명사, 여기서는 이제 전치사니까는 동명사로 나온 거고요. 그럼 여기에 가령 이렇게 있다 쳅시다. after 그 뭐야 eating 이랬는데 after having eaten 이라고 쓴다 쳐보자고. after having eaten.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냥 동명사가 나왔고 이건 완료형 동명사가 나왔죠. 완료형 동명사라는 것은 실제 토한 것보다 먹은 게 앞선다는 걸 나타내요. 그죠? 그럼 이렇게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됩니다.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럼 이 완료형을 표시를 안 하냐면 여기서 before니 after니 as soon as니 해서 시점을 파악하게 해주는 전치사거나 접속사가 있을 때는 이 완료형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 정해지는 것 중에서
뭐 리그레시니, 리멤버니, 포겟시니 해서 동명사가 나오면은 과거의 사실이다. 이런 게 문법적으로 정해진 거에서는 그걸 안 써도 돼요. 물론 써도 되지만 쓰는 걸 좋아할 거야, 안 쓰는 걸 좋아할 거야. 안 쓰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것은 언어의 낭비다 하는 거예요.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작합니다. 뒤로 가면요. If possible,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save one remains of the plant. 가능하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저장해놓는다 하는 것은 남겨놔라 하는 게 되겠죠. One remains. 여기서 what이라는 얘기는 어떤 이 나머지 물건이라도, 그러니까 먹다가 남은 게 이게 있었다 그런다면 그것을. 그래서 여기서 같은 one remains 했을 때 여기서는 whatever remains 이렇게 나오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remains라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유정, 유물, 나머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머지 것이라도 남겨놔야죠. 그 식물에, 어떤 식물에 there was eaten, 먹어진 식물이 되겠죠. 당연히 수동형이 된다 하는 거예요. And let the doctors to see.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let이 지금 사역동사잖아요. 그죠?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to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 let the doctors see. 그래서 의사가 보도록 해주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for identification purpose.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구별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사실 확인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된 부분이 B에서 이놈하고 B하고 지금 E가 되는 거죠. B하고 E. 그래서 이놈이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이거 equipment하고 furniture를 이렇게 해놨는지 대충 감이 올지 모르겠어요. 집합명사 취급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장비 그러면 장비가 여러 가지잖아요. 가구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을 하는 그냥 하나의 이제 뭉태기로 이제 여기는 것이고 셀 수가 없다. 복수형으로 쓰지 않는다. 매니로 수식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우에는 우선 놔두고 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뭐 간단하게 가봅시다. 그러니까 our van 이제 청소 업체인가 뭐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아, 이삿짐 업체네, 그죠? 그러니까 our van 우리의 이제 그 van 차량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van이 옵니다. With a highly trained professional 누구와 함께 오냐면은 무척 숙련된 이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의 van이 간다. 이삿짐 센터 사회 전문가들이 간다 하는 거죠. Equipped with exclusive cleaning solution. 여기서는 solution에게는, cleaning solution에게는 solution은 액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청소 용액이죠. 특별한 청소 용액으로 장착되어진, 그걸 갖춰진 전문가들이 갑니다죠. 또 무엇으로 장착되어진, with last냐, last는 마지막이고, latest가 최근이라고 그랬죠. 최신 장비예요. 최신 장비. S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최신 장비와 아주 특별한 그 세제 용액이죠. 세제 용액을 갖춘 용액으로 갖춰진 여기선 that 아가 생략된 겁니다. that 아가 갖춰진 이런 전문가들 고도 훈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차가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Together, they get our furniture. They get your furniture, floor, windows and balconies, their cleanest.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더불어서 이제 그런 거 외에도 그들은 이제 이 그 훈련된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get 해가지고 이 뒷부분 전체가 목조가 되고 이 부분이 목조 보호가 되는 형태예요. get 시킨다 하는 거죠. 이 가구나 여기서도 s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구건 바닥이건 창문이건 이 발코니건 이것을 어떻게 만든다. 여기는 to be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get something to be dear cleanest 그들이 가장 깨끗한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됩니다. Get something clean으로 보면 돼요. Get something clean인데 이게 최상급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그러니까는 동사 목적은 목적 보호 개념입니다. 목적 보호 자리. 그래서 부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나온다 하는 정도를 알라 하는 거예요. 3 hours will be enough. 그러니까 3시간이면 충분하다 하는 거죠. For us to make your home. 우리가 뭐 하는데 3시간이면 충분하냐. 당신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여튼 freely of냐, of any dirt. 근데 이 부분 앞에서도 나왔죠. free of 그러면은 무엇이 없는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ake가 동사가 되고 이게 목적어가 되고 이 부분이 목적 보호예요. 그래서 목적 보호는 뭐가 나온다? 부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했죠. 그래서 만든다 이렇게 되고요.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는 또 하나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예요. 그럼 너의 집은 없다예요. 무엇이 없다? 어떤 먼지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가 되는 거고 이거는
자유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이 없는 상태. 파티. 파티를 엽니다. 파티, 프리 프롬, 프리 오브 알코올. 이렇게 돼요. 알코올이 없는,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경우. 그래서 어떤 먼지도 그 집이 없게 만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리 가고요. 뒤로 갑니다. CS 같은 경우에는 Our service is guarant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your 어떤 environment. 확실하게 해준다 하는 거죠. 우리의 서비스는 확실하게 해준다. 확실히 향상시켜주는 거죠. 질을 당신의 주거 환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여기서는 living environment. 사는 환경. 이렇게 돼요. 여기서 alive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alive는 살아있는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 A자가 들어간 형용사. alive라든가 깨어있는, 뭐 이런 식. awake라든가, 이제 좀 부끄러워하는 ashamed라든가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정적용법이라고 하는데 한정적용법으로 이걸 수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놈은 살아있는 환경 이렇게는 못 쓴다 하는 겁니다. 뭐 asleep도 마찬가지죠. 이런 건 다 구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뭐 비슷한 단문에서 alike 이런 표현도 이런 거 다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는 비슷하다 그랬을 때 the twins are alike 이렇게는 돼요. 근데 alike twins 비슷하게 생긴 닮은 쌍둥이 이렇게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형용사가 한정적용법으로 쓰이느냐 이제 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런 거는 외워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암기를 해야 되는 문법이 어떤 것인지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이에요. 자, 여기서는 일단 그 선택형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쉽죠. 그죠? 지금 보니까는 그 수동형이냐 능동형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단수냐 복수냐 주어가 의미상으로 간 거죠. 여기서 뭐 안타면이냐 뭐 한다면이냐 smoking is prohibited이냐 prohibiting이냐 그럼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담배 흡연이라는 것이 흡연이 남을 금지시켜요. 흡연이 허락되어지거나 금지되어져요. 금지되어진다.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금지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놈이 없는 상태에서 prohibit 그러면 타동사잖아. 그죠? 타동사라 그러면 뒤에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어가 여기는 또 없어요. 당연히. 그죠? 흡연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뭐 그냥 놔두고요. 그럼 여기서는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놈이 주어냐 했을 때 end가 있으니까 앞으로 또 가보는데 이 앞에가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것은 주어 역할을 못한다요. 그럼 실제 주어는 뭐냐면 더 주, use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is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카메라나 이제 비디오 카메라 사용이 이제 뭐 허락되어졌다 하는 거죠. 어디에서는. 자, 뒤로 가봅니다. 그럼 이분에 봅시다. However, 그렇지만 플래시 포토그래피. 이제 플래시가 터져지는 이 사진 찍는 게 되겠죠. 사진은 is not permitted. 사진은 허락되어집니다. Inside museum에서 허락되어져요. 어쩌면은 permission is guaranteed by the 뭐야? 아, 여기서는 허락되어진 게 아니라 not이네.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뭐 하면은 허락이 주어지면이죠. 근데 여기서는 주어지면 허락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답은 이 부분에서 그냥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특별히 설명할 거리가 여기서는 없습니다. 뒤로 갑니다. 자, 여기서도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는 딱 봤을 때 묻는 게 도대체 뭘 묻느냐 이걸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럼 to have냐 having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to 부정사냐 아니면은 저기서 having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to가 이게 전치사냐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전치사냐 to 부정사냐 이걸 묻는 거고 그럼 이거는 좀 쉽겠죠.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그랬는데 effect가 주어잖아요. 칠동이 주어가 아니라 effect가 주어니까 그냥 이거는 이대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백날 맞아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은 누구 어떤 선생님의 문법 문제를 풀고는 거의 다 맞았어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의 문법 문제를 풀었을 때 한 70%를 맞았어요. 근데 다른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는 60% 맞았어요. 근데 오기준 선생님 문제를 풀었을 때는 40% 맞았어요. 이게 수년 전부터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형태를 기출 문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준다 치잔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실제
답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쉬운 데서 나오냐? 그럼 그렇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그냥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아냐, 빙이냐 이랬는데, 그럼 여기서는 뭐야, 그, 원래 이게 이제 정동사라는 표현을 쓰죠. 실제 그 문장에서 그 동사로 쓰인 거냐, 아니면 분사로 쓰이거나 동명사로 쓰였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5에서 일단 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고요. 5에서 그냥 내려봅니다. We have moved from going to school, football game once a week. To have, 그런다 하시면 우리는 이동해 갑니다. 좀 뭐 하는 것으로부터, 여기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From going, 가는 것으로부터니까 이동이라는 것이 변화의 개념을 보면 됩니다. 축구 게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 게임장에 참석하는 게 되겠죠. 가는 것으로부터 어디로 이동하냐면 to, 여기서는 having으로 가는 게 having sports on television. 그러니까 옛날은 게임장에, 축구장에 갔어. 근데 이제 그냥 텔레비전에서 봐, 이렇게 되는 거죠. 텔레비전에서 보는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from ing, to ing, 이렇게 가는 거예요. to ing. 변해 가는 거,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됐다 치면은, 이제 1이 내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봐도 이건 안 나와요. 의미가. 그러니까는, 게임을, 그, 게임장으로부터, 이게 게임장으로부터 갑니다. 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텔레비전 상에서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일단 해결됐으니까 그냥 건너가고요. 그럼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이거 하나를 표시를 해놨는데, why important is 했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는 여러분이 보면 이놈의 주어는 앞부분이 아니에요. 뒷부분의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로 나왔으니까, 보다 중요하다.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버리거나, 주어가 너무 뭔가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거나 이랬을 때, 주어를 뒤로 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기 실제로 이제 명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명사로 끝났는데, 단수 명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단수로 보면 안 된다. 뒤에 있는 걸 반드시 봐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the huge increase in parental concern. 부모의 관심사에 있어서 엄청난 증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죠. 무엇에 대한 관심이냐면 of the children. 그 어떤 무엇에 대한 관심이냐면은 그들의 애들이 뭐 하는. 그럼 여기서 같은 여러분 생각이 된 게 뭐냐면은 이 전치사가 나오면은 전치사 뒤에 동사가 나올 때는 동명사로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동명사로.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이놈이 돼요. 그들의 애들이 being on a winning game, 그러니까 이기는 팀이죠. winning 팀이네. 이기는 팀에 그들의 애들이 있다는 것에 관한 부모들의 이 염려, 관심사에 있어서 엄청난 증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항상 그 우리 애들은 꼭 이기는 쪽에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제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헷갈릴 수 있고 최근에 이런 문제가 최근에 종종 나아집니다. 여기 전치사 뒤에 의미상 주어가 나오고 동명사가 나오는 형태가 종종 나온다 하는 거.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의미상 주어가 길어질수록 여러분한테는 더 답이 잘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왜 표시를 해놨냐 하면은 여기서 then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비교되는 거. 그러니까 비교되는 대상은 같은 꼴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winning has become more important. 그래서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뭐 하는 것보다 playing to do your best. 최선을 네가 다해서 어떤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해지다. 그래서 이놈과 이놈이 비교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가령 이거를 winning이 아니라 여기서는 to win으로 썼다. to win으로 썼다 그러면 여기서 된 to play가 된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야. 이걸 반드시 동일한 형태로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33번에서 33번에서는 더 워러 버블링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는 우에 놔두고 I'm fascinated. 나는 참 매료되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물이 뭐하는 것을 버블링 오버. 버블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되죠. 그럼 여기서 가장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C가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의 목적 보호는 버블에서 이렇게 원형이 와도 되고 현재 분사가 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가면 더 워러 해서 쉐입더라. 이 물이 바위의 모양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서 바위를 갉아먹든가 해서 바위의 모양을 만들더라 하는 거죠. causing deep indentation in certain places. 돌의 어떤 부분에, 어떤 장소나 어떤 부분에 indentation이 아니거든. 이빨 자국이요. dent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dent. 물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깊은 어떤 이제 물이 그 흘러서 pain 자국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것을 야기시키더라. 근데 여기 전체 시제가 has shaped and caused 이렇게 나오게 have caused로 보면 돼요. which 그래서 which has
coast 이 정도로 보면 돼요. Which has coast. 그래서 이게 야기시켰다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시절에 has shaped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해놓은 겁니다. 계속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런 모양이 되게 했다. 이래서 여기서는 이게 다 없애버리고 이 부분을 이어지는 동작 형태로서 커징으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뒤로 가면은 The sound of water runs under the bridge. 여기까지 보면은 그 소리죠. 물의 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가 흐른다 하는 거죠. 다리 아래로 흐릅니다. 항상.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왔을 땐 좋은데 이 뒤에가, 그럼 이놈이 지금 동사라는 건데 뒤에 보니까는 항상 grabs my attention.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동사가 또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이놈은 동사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야 다리 아래를 흐르는 물소리가, 이래서 여기서는 runs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running. 그래서 이게 뭐야 water that is가 생각되는 거죠. that is. 그래서 뭐 다리 밑을 흐르는 이 물의 소리가 항상 내 관심을 끈다. 그래서 이놈이 동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수식해주는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잘못된 거고요. 뒤로 갑니다. On the other side of the bridge. 자, 이 부분을 주의를 합니다. On the other side of the bridge 그랬는데 여기 지금 is라고 표시해놓은 거 앞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 다리가 주어냐 했을 때 아니에요. 전치사가 있으니까 이놈이 그럼 side가 주어냐, 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장소의 부사구로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놓은 거예요. 실제 주어는 뭐다? 이 뒤에 있는 거예요. upon 가 주어다 하는 거예요. upon 가 그래서 여기서는 is가 나온다. 근데 가령 여기에 upon 가 아니라 two pons 해서 두 개가 나왔다 그랬는데 여기는 is가 아니라 are다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문법을 내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리의 한쪽 위에 연못이 하나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연못이 어떤 연못이요? full of fish, 물고기로 꽉 찬 연못,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fish는 이거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이것도 이제 주의를 하고요. 명사의 종류에서 이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fish is가 아니라 fish are, 이렇게 나옵니다. deer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슴 이런 거 할 때도. 그래서 그런 명사들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명사의 종류가 나오면 그래서 틀리기가 쉽다. 여기서는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는 건 물고기로 꽉 찬 연못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분에서 여러분 볼 때 en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병렬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갑니다. nearby, 가까이에는 there is a place, 장소가 있었어요. 이런 장소죠. 사람들이 can go swimming. 여기서 이거는 이제 왜 표시를 해놨냐 하면은 go 다음에 ing. 그러니까 뭐 하러 가다 그럴 때는 go ing를 써요. 사냥을 하러 간다. go hunting, go skating, go swimming.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수영을 하러 가고 가거나 저 sit on the bank, 그냥 의자에 강둑이죠. 강둑에 앉아있거나 그냥 쉬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은 이 relax는 sit하고 같은 위치에 지금 있는 게 되죠. 여기서 sit도 위치상으로 go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